이번에 찐입니다. 부산에 가면 제일 먼저 양곱창 먹어줘야죠. 일단 배고픈 빈속에 소맥 한 잔 진리 아니겠습니까? 특양 둘에 대창 하나를 시켰습니다. 저는 특히 양념된 특양을 너무 좋아해서 부산에 오면 무조건 이거 먼저 먹습니다. 중간에 양념을 살싹 다시 묻혀서 정성스럽게 구워주셔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 상추 파무침 진짜 새콤달콤 같이 먹으면 느끼함을 싹 잡아주면서 정말 맛있어요. 특양이 진짜 너무 쫀득하고 부드러워서 두 명이 3인분 거의 순삭입니다. 나중에 버섯을 곱창 양념에 묻혀서 구워주시는데요. 이게 또 대박입니다. 버섯이 버섯같이가 나요, 여러분.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마무리로 식혜를 주시는데 직접 담그시는 거래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숙소로 들어가면서 야식을 좀 사가는데요. 여기가 제 부산 야식 최애 맛집이거든요. 여기를 꼭 가야 되는 맛집입니다. 춤이 절로 나오는 맛집입니다. 여기는 진짜 매운 거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 꼭 추천드려요. 매운 맛집이거든요. 매운 오돌뼈, 매운 닭발, 매운 당나귀 뭐 요런 게 핫한 그런 집입니다. 저는 항상 포장으로만 먹어봤는데 나중에 여기서 직접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저의 최애 맛집인 것을 온몸으로 표현한 집입니다. 너무 신났네요, 저 지금. 자, 뭘 다 샀냐면요. 이거는 오돌뼈. 진짜 맛있어요, 이거. 뼈 닭발. 이게 진짜 대박. 장난하다. 이것은 주먹밥입니다. 아, 맛있겠다. 매워서 꼭 같이 먹어야 되고요. 계란찜. 3일에 걸쳐서 다 먹습니다. 부산 오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 둘째 날 아점으로 언양불고기 부산집에 왔습니다. 부산 친한 언니가 여기에선 불고기 먹고 등심을 꼭 먹고 김치찌개를 꼭꼭 먹으라고 해서 그대로 시켰습니다. 뭐 부산 오면 점심에도 소맥 계속 말아줘야죠. 김치찌개를 왜 시키지? 했는데 여러분 여기 김치찌개 미쳤습니다. 진짜 꼭 먹어보세요. 고기가 듬뿍 들어가서 칼칼하니 정말 맛있어요. 반찬들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같이 정말 맛있었고요. 불고기는 여리여리한 게 고기 자체가 좋고 양념도 달지 않아서 딱 감칠맛 나는 그런 불고기였어요. 애호박, 버섯, 마늘, 감자 이런 거 같이 구워주시는데 그게 또 같이 먹어서 진짜 맛있고요. 고기 소스에 찍어도 맛있고 젓갈을 올려 먹었는데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밥이랑 먹을 때 먹는 이 김치찌개.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이제 중요한 등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불고기집이라고 불고기만 드시고 오시면 안됩니다. 등심 이거 꼭 드셔야 됩니다. 고기가 무슨 스테이크 같아요. 미니 스테이크. 진짜 고기질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입에서 녹아요. 저 놀래는 거 보세요. 마지막에 버섯을 구워주시는데요. 정말 버섯까지 예술.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맛집 조개구이집에 왔습니다. 철문을 여는데 벌써 엄청난 술터인 게 느껴지는 포장마차 스타일 조개구이집입니다. 앉자마자 웰컴 미역국 나와주시고요. 여기서 대선을 딱 마셔줘야죠. 조개구이, 전복, 장어가 나오는 모듬 스페셜로 시켰습니다. 먼저 키조개가 딱 나와집니다. 통통하니 딱 봐도 너무 신선하죠? 저거 보세요. 아주 싱싱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살아있네. 살아있네. 쫄깃한 가리비도 나왔습니다. 조개가 다 익으면 이모님이 다 하나씩 살을 분리해주시고 잘라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먹을 수가 있었고요. 드디어 전복이 나왔습니다. 저는 전복을 조개구이로 먹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너무 신선한 전복이었습니다. 전복 이빨. 이게 몰랐죠? 네. 여러분 저게 전복 이빨이에요. 전 처음 알았는데요. 이것도 다 손질해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개를 싹 모아서 가리비 뚜껑으로 싹 덮고
받고 기다립니다. 뭔가 저 뚜껑 귀엽지 않나요? 기다리는 동안 새우가 딱 나와줍니다. 쉴 새 없이 나와서 저 굉장히 놀라고 있고요. 와, 여러분 새우 진짜 고소하고 맛나요. 그러는 와중에 조개가 다 익었는데요. 전복을 당연히 먼저 먹어줘야겠죠. 정말 코가 커지는 그런 엄청난 맛이었습니다. 마무리로 연탄불로 구운 장어가 나와줬는데요. 와, 이것도 진짜 고소하고 담백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쌈에 싸먹었는데 진짜 저 쌈장까지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술이 술술 들어가는 매직.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돼지국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 해장으로 돼지국밥 딱 먹어줘야죠. 부추무침, 김치, 양파, 마늘, 고추가 싹 세팅이 되어 있고요. 탁월 진국이 깔끔하고 잡내가 없는 그런 국밥입니다. 고기가 아주 많이 들었어요. 계속 나와요. 마무리로 국수를 싹 넣어서 먹는데요.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시고요. 이거면 해장 완료입니다. 여러분, 부산 왜 이렇게 맛집이 많은 걸까요? 아직 다 영상으로 못 담은 곳들도 많아서 다음에 또 부산에 가면 부산 맛집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깡총!